노광무침입니다. 새콤달콤하게 무쳤습니다. 노각입니다. 벌써 할머니께서 팔고 계시더라고요. 노각 생채를 해볼게요. 먹기니까 반 잘라서. 숟가락으로 씻어줍니다. 씻다 뺐습니다. 그러면은 0.3으로 씁니다. 소금에 절여서 매콤하게 무쳐봅니다. 양배추를 찍어줍니다. 청고추 청양고추 2개, 청양고추 2개, 홍고추 1개 다집니다. 4분의 1 내서 밑에까지 자르지 말고 이거 걸쳐가 자르면 되죠. 그 다음에 그럼 소금을 넣으실 거고요. 양념 만들게요. 마늘 1개, 청고추 1작은 술, 청양고추 작은 술, 홍고추 1작은 술, 참치 액 1개, 豆간장 1개, 식초 1개, 물엿해도 되고 설탕해도 됩니다. 물기를 꼭 짜면 되겠죠. 조금 면보에다가 물기를 꼭 짭니다. 물이 이만큼이나 나왔어요. 그러면 무치면 되죠. 생채에는 참기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. 잔뜩하게 드시려면요. 조금 고추 비하가 좀 약하다 싶으면 조금 더 넣어도 됩니다. 예뻐요. 먹을게요. 아삭아삭하게 맛있답니다. 노광무침입니다.
새콤달콤하게 묻혔습니다.